안녕하세요. 이세라 지니아가타입니다. 박승찬 교수의 중세 여행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걷는 길.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이 모든 처음, 이 첫 시작은 언제나 굉장히 특별하고 뜻깊죠. 저도 지금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처음 프로그램 진행 제의를 받고요. 우리의 프로그램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세 여행 함께 걷는 길. 이런 명칭을 통해서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이 다녀오시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한 12년 전인데요. 저도 이 길을 완주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길을 걸으면서 앞으로 저에게 다가올 많은 시간들, 또 저의 신앙들을 돌아볼 수 있었던 굉장히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의 여정을 따라서 14회에 걸쳐서 이 순례길을 함께 하시게 됩니다. 성인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유럽 곳곳의 이 풍경들을 직접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사상과 영성을 최고의 전문가들의 해설로 들으실 수 있는 유익한 여정이 될 예정인데요. 저는 여러분의 눈과 입과 귀가 되어서 이 느낌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 전문가 분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순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우리의 길동무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문화 하면 이분을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권위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톨릭대학교 박승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박승찬입니다.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해왔고 또 제 마음을 사로잡은 성인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성인의 발자취를 같이 따라 걸으며 그분에 관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 박승찬 교수님은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의 유명한 명강사, 소문난 명강사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낯이 굉장히 익으실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교 서양 문화의 어머니,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만나다. 이런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 중세시대와 그리스도교 사상의 흐름을 눈높이 해설로 강의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번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걷는 길을 위해서요. 그동안 연구하신 바를 정리하시면서 여러 해 동안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저희의 여정에 교수님뿐만 아니라 신부님도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이분은 석사학위 논문을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 대해서 쓰셨고요. 박사학위 논문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대해서 쓰셨다고 합니다. 저희와 꼭 함께 하셔야 되는 프로필만 들어도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인천 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철학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신부입니다. 네, 이렇게 유익한 콘텐츠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네요. 네, 또한 저의 논문 지도 교수님이시자 네, 제가 존경하는 박승찬 교수님과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음에 네, 감사드립니다. 네, 논문 지도 교수라고 하면서 이를 좀 악무셨던 것 같은데. 아니죠. 아, 네. 시간이 아니죠. 네, 그럼요. 네,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서서히 두 분의 히스토리도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영성을 사제의 눈으로 우리 신부님께서 저희에게 잘 전해주실 것 같아서 또 마음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이분은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번 여정을 위해서 작년에 선발대로 먼저 유럽을 다녀오셨습니다.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의 노성숙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성숙 교수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관련된 여러 곳을 제가 진짜 직접 발로 다니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사상과 영성에 대해서 아주 저의 이해가 넓어지기도 하고 깊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끈따끈할 때 애청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노 교수님이 나오니까 박 교수님의 눈이 이제 막 이렇게 블링블링 해지는 것도 그렇고 제가 선발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두 분은 또 인생의 동반자이시기도 합니다. 또 노 교수님께서는 지금 대학에서 철학 상담을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 우리가 지금부터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을
인생 여정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또 조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좋은 길동무들과 함께하는 이번 여정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이제 제가 진행자로 앉아 있지만 성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면 저에게는 뭐 일단 어렵고 긴 이름이다. 한 번에 잘 외워지지 않는다. 네, 이런 생각을 했고 뭐 그 정도의 지식과 대학자. 네, 이 정도의 상식 이렇게 굉장히 간단히 좀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함께 하면서 저희에게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성과 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우리 옆에 계신 이 전문가분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이 성인과 함께 하셨잖아요. 특히 박승찬 교수님은 어떻게 이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식품공학을 전공한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부터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우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매우 난해하지만 정말 배울수록 정말 깊이 있고 체계적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독일 유학 시절 제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떤 길이 오를지 몰라서 간절히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아껴주셨던 여러 어른들이 마치 인생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특정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에게 조언해 주셨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신학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만든 장본인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이지 않은가라는 네. 의구심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적어도 가톨릭 신학의 체계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많이 의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중세 철학이라는 새로운 길을 가면서 그 숨막히는 체계를 만든 원조를 한번 비판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박사학위 주제를 토마스 아퀴나스의 언어철학으로 정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원전을 직접 읽어가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개방적인 정신을 지녔던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사실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덕후로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먼저 사랑에 빠졌다라는 말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비판을 하고 싶은 마음에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런 의외의 대답을 좀 해주셨어요. 젊은 시절의 박 교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굉장한 반항아?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데 어땠나요? 노 교수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주 열정적인 네, 청년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가슴이 굉장히 뜨거운 그런 네. 분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토마스 아퀴나스를 연구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하면은 우리 박 교수님을 딱 떠올리고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정 신부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박사학위 논문을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쓰실 생각을 하셨나요? 아, 네. 네. 제가 사실 이 석사 논문을 쓸 당시에는 사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더 좋아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박사 논문을 쓸 시점에는 토마스 성인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철학의 두 기둥이라고 하면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철학의 두 기둥이라고 하면은 역시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를 들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가 앞으로 신학생들에게 철학과 신학을 올바른 방향으로 강의하기 위해서는 아우구스티누스뿐만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네, 당시 박승찬 교수님께서도 저에게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기에 토마스 전문가이신 교수님의 지도를 따라서 박사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의 어떤 압박이 있었던 건 아니죠? 아, 네. 전혀 없었고요. 오로지, 네. 저의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했습니다. 네. 아직 분기가 뭔가 같아. 아직도 논문 쓰고 계신 거 아니죠? 네. 땀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노 교수님도 철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네. 이번에 선발대로 또 같이 가셨으니까 네. 많은 도움을 또 주고받으셨겠다 이런 물론입니다. 생각이 들어요. 이 작업을 통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 교수님이 한 출판사로부터 토마스 아퀴나스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는 어떤 그런 주제에 대한 책을 제안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련된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진과 그다음에 저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 글을 쓰시게 됐었는데요. 저도 같이 도움을 드리고자 열심히 같이 여행을 하면서 곳곳을 정말 사진과 영상으로 열심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철학사를 학부나 뭐 대학원 때 공부를 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대한 사상을 연구하기도 했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해서 수도자 신학원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강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태어난 이탈리아 그리고 그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파리, 프랑스 파리 또는 뭐 독일 쾰른 이런 곳을 직접 발로 걸어다니면서 아 제가 정말 그 책에서만 읽던 그리고 공부로만 접했던 분과는 또 다른 정말 그 시대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오늘날의 그 공간 정말 살아 숨쉬는 그 공간에 가서 그분의 아주 삶을 아주 구체적이고도 입체적으로 제가 확 느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정말 그분의 삶에 대한 영성과 그다음에 사상에 대해서 정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게 아주 푹 빠져 계신다라는 거를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알아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어떤 분이셨는지 박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쇼츠점 교수님. 요즘 이렇게 강의처럼 길게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이거 돌아가요. 채널이 좀 쇼츠처럼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13세기 이탈리아에서 나신 분이고요. 수도의 사제로 사셨고 또 스콜라 철학과 신학의 큰 스승으로 오늘날까지 존경받고 계신 분입니다. 공부는 수도원 학교와 나폴리 대학, 파리, 쾰른 등에서 하셨고요. 이분의 학자로서 눈여겨볼 점은 요즘 말로 하자면 얼리 어댑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시 새롭게 재발견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셨고 또 이를 토대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새로운 체계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분 이후로 중세시대의 철학과 그리스도교 신학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분이야말로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스콜라 철학의 이상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성으로 하느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길을 대단히 넓히신 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가방끈이 길다. 그리고 굉장히 일단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중세 철학과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간략히 말씀만 들었는데도 이 대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더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렇게 아는 게 많은 분이니까 이분이 쓰신 책들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책이 너무 많아서 다 가져오지 못했고요. 제가 두세 권의 책을 여기 가져와 봤는데요. 네. 토마스 성인의 가장 유명한 저작인 신학대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전들처럼 한두 권 정도의 책이 아니에요. 여기 8권, 31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분량이 엄청나서 네. 만일에 이렇게 200쪽 정도의 보통 책으로 출간한다면 네. 50권에서 60권에 가까운 분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성토마스 연구소를 중심으로 40권 정도의 번역이 나와 있고 네. 다 완성된다면 72권에 달할 것입니다. 아직 다 완성도 안 된 거예요? 안 됐고 그러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와. 쉽게 말해서 소위 중간 규모의 큰 백과사전에 해당되는 엄청난 네. 분량이고요. 그러면 아마 일반 애청자들께서는 토마스 성인은 평생 이 신학대전만 쓰다가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근데 그 분량은 쓴 전체양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책도 제가 번역한 네. 이교도 대전이라는 책도 가져왔는데 네. 훨씬 더 두껍습니다. 와. 이런 것처럼 만일에 토마스 성인이 썼다면 이 정도 분량이라면 400권 정도의 분량을 저보다도 훨씬 젊은 나이인 49세의 나이에 쓰셨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번역은 몽땅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토마스가 쓴 양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구자들이 힘을 모아서 가장 대표적인 신학대전과 대이교도 대전이라도 번역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 시작부터 저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님과 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시작부터 굉장히 지금 거리감이 느껴지고 아, 네. 이 거리감을 빨리 좀 좁혀주세요. 교수님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저작물을 남길 수 있었는지 너무 놀랍기만 한데 근데 이분은 대학자이시기도 하지만 또 성인품에도 오르셨잖아요. 대체 언제 어떻게 또 시성이 되신 거죠? 이 토마스 성인께서는 이 자신의 지적인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깊이 탐구하고 또한 철저히 섬기신 위대한 학자셨습니다. 예, 동시에 성인은 또한 지극히 겸손하시고 또 거룩한 사람이셨죠. 성 토마스는 1323년 7월 18일에 교황 요한 22세에 의해 성인품에 오르셨고요. 그리고 1567년에는 교황 비오 5세에 의해 우리 교회의 학자로 선언되셨습니다. 그리고 1879년에는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서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스승으로 선언되셨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축일은 1월 28일입니다. 네. 네.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스승. 사실 이거는 교회가 학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뭐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 거리감이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신부님. 이거 어떡할 거예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저에게 이분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 교수님이 이제 도와주실, 등판을 해주실 차례입니다. 네. 토마스 성인은 신학대전이나 대이교도 대전처럼 저런 학술적 서적만 쓰신 분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시인으로서의 능력도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기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엎드려 절한 아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었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네, 이 기도문은 성시간이나 성체강복 때 많이 바치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쓰신 분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십니다. 이제 좀 친숙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라고 부릅니다. 네, 저에게도 네. 이렇게 친숙한 촉촉하죠? 그렇습니다. 네, 저에게도 친숙한 그런 기도문인데요. 이렇게 아는 게 많은 분이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이라고 또 기도를 하시니까 겸손하기까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어쨌든 이 성인이 영성적으로나 뭐 사상적으로나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 하는 거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세 분과 다르게 이제 막 이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13세기에 사셨던 분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너무 멀리 있어요. 당장 정말 어제도 전생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너무 멀리 계신데 요즘을 사는 우리가 이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이분이 인기 스타도 아니시고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니시고 그리고 오늘날 말로 하자면 SNS의 인플루언서도 아니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과 영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삶과 지혜를 주고 그리고 정말 길을 밝혀주는 어떤 등불과 같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철학상담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개인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고민, 갈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일상생활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뭐 학교도 열심히 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직장에도 나가서 열심히 출근해서 일도 하고 집안에서 살림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씩 또는 자주 이런 일상을 돌아가는 쳇바퀴가
탁 스톱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 가끔 뭐 지인이나 가족의 죽음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심리적 갈등에서 오는 배신감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네. 그런 어떤 위기를 겪을 때 까미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삶이라는 무대에서 무대 장치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한테 그런 질문들이 듭니다. 도대체 사는 게 뭐지? 그리고 나는 누구지? 그리고 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한 생각,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왜 이렇게 흘러가지? 그리고 정말 모든 이 세상 모든 것 내지는 만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소멸하는 거지? 뭐 이런 그러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실은 생겨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모두가 철학자가 됩니다. 사실은 철학을 연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철학자가 되는 거죠. 지금 노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네. 너무 마음에 진짜 와닿아요. 네. 저도 이렇게 얼굴은 8살 같지만 38이기 때문에 마음의 목전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들을 요즘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답을 좀 빨리 얻고 싶기도 하고. 그러시죠. 정말 이런 의문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빨리 답도 안 얻어지고 그리고 뭔가 뾰족한 뭐 경제적 이득이 있거나 오히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일의 효율성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철학적 질문 하지 마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오히려 이런 질문들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질문들이 대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포용하는 그러니까 폭도 넓어지고요. 그리고 잠깐 삶의 길을 잃었다가도 다시 방향을 찾아서 걸어갈 수 있는 어떤 힘과 용기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 스스로 물어보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근데 아직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교수님. 네.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에 또 아주 오래전의 사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또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당연히 드실 수 있는 네. 의문입니다. 토마스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고전이나 클래식이라고도 얘기할 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전과 클래식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정말 오랜 시간 여러 세대를 거쳐서 내려왔던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그 가치가 몇백 년 동안을 내려온 뭐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임상적으로 검증된 명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전에 담긴 어떤 지혜와 통찰력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삶에서 일상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한테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해주고 의미 부여를 해주면서 아주 귀한 처방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지식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계속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말 고전과 클래식이라는 것은 정말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계속 마실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조금 다가가실 수 네, 있을까요? 조금 넘어왔어요. 네. 좀 설득당하고 다행입니다.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우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제 문헌 중에요.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제16항에서는 이 토마스 성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신비를 되도록 온전히 밝히고자 신학생들은 토마스 성인을 스승으로 삼아 사변의 도움으로 그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신비들 사이의 연관성을 통찰하도록 배워야 한다. 네,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신학교 교과 과정 중에 철학과 신학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특히 토마스 성인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을 비롯해서 현재 여러 곳에서 편가르기가 도를 넘어서 자기와 입장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아예 듣지 않거나 극단적으로 폄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토마스 성인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혹은 반대인 사람들의 말도 진정으로 경청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레오 13세 교황님도 토마스 성인이야말로 가톨릭을 반대하는 적수들로부터도 찬탄과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와 태도만으로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학문적인 성장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그 시대, 중세 시대의 사상과 문화의 흐름이 정리가 됩니다. 중세 시대의 사회적 격변들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인의 삶과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이분을 공부하게 되면 서구 문화와 그리스도교 사상의 이해가 깊어지고 또한 인문학 소양까지도 쌓아가게 됩니다. 일석이조, 일석삼조. 네. 신화에서. 네. 좋습니다. 한 80% 정도 저의 마음이 이제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알면은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삶 자체에도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100% 제가 공감이 좀 가기는 하는데 나머지 조금 이제 마음에 안 열리는 게 뭐냐면요. 어려울 것 같아서요. 네. 굉장히 단순한 이유인데 철학과 신학의 대학자이시고 사상과 영성이 깊으시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 길동무들이 있잖아요. 특히 박 교수님께서는 이 대학자의 지혜와 통찰을 오랜 시간 많은 이들에게 또 전해오셨으니까 특별한 교수법이 있으시겠죠? 네.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네. 제가 가톨릭 대학교에서 중세 철학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26년을 가르쳤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공통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중세 라틴어로 쓰인 까다롭고 딱딱한 철학과 신학 용어들의 어려움과 그다음에 말하는 스타일, 저술의 스타일이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전공으로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어려워합니다. 네.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사실이 있는데 네. 이번 14번의 강연은 네. 학위를 따는 과정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시험이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100% 마음이 열렸어요, 지금. 네. 구두 시험도 없죠. 네네. 좋습니다. 시험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사실 우리 길동무들의 이야기를 이제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확 놓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출발하니까요. 어려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부분만 여러분의 눈높이로 문턱을 낮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쌓은 노하우로 여러분과 발맞춰서 여정을 함께할 예정이고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더라도 여러 회에 걸쳐서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요. 이해가 한층 넓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저와 함께 같이 공부했던 아우구스누스와 같은 중세의 여러 스승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도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실 만큼 잘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힘든 만큼 보람도 큰 여정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진행자님, 우리 콘텐츠 제목이 박승찬 교수의 중세여행,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걷는 길이잖아요. 성인의 사상과 영성을 알아가고 그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실제로 태어나신 곳, 그다음에 자라신 곳, 그다음에 성장하고 교육하고 활동하신 곳, 이런 이모저모를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순례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네.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어려운 공부를 좀 숨도 돌리고 그리고 유럽의 그 멋진 성당, 아주 멋진 스테인드글라스 뭐 이런 그리고 또 수도원 풍경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또 색다른 재미와 흥미를 느끼실 거예요. 네. 우리 애청자분들이 정말 설렘과 그 기대를 가지고 함께 오시기만 한다면 제가 체험했던 정말 다채롭고 그 재밌었던 그 흥미로운 어떤 체험을 아주 생생하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무엇보다 좀 기대가 되는 게 실제 이 유럽 곳곳의 풍경들, 뭐 성당과 수도원, 도시 풍경 이런 것들을 또 직접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기대가 돼요. 다른 이런 여행 콘텐츠에서 볼 수 없었던 유서 깊은 성당들의 모습, 또 도시 풍경에 담긴 의미들을 직접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걷는 길이 어떤 곳들인지 제작진 여러분께서 안내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성인의 발자취를 쫓아왔지만 2022년 여름부터 영구년을 맞아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자랑고 시련을 겪으셨던 탑, 공부하신 도시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니까 그동안 연구해왔던 성인의 말씀과 사상이 새삼 새롭게 다가오고 그 울림이 커지더라고요. 정말로 참 좋은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목적지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여행에는 인원 제한도 없으니 여러분 친구분들도 많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창 이 박시창 교수님의 이제 강의를 들을 때요. 네. 교수님께서는 그 철학에 항상 시대적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들려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강의를 함께 듣는 이제 다른 학생들도 교수님의 강의를 무척이나 흥미롭고 재미있게 들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교수님처럼 이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이 철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이 시대적 배경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고요. 예, 학생들의 반응도 예, 긍정적입니다. 좋은 스승을 통해서 또. 네. 그렇죠. 네. 네, 저희들이 세계사를 배웠을 때는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배웠어요. 제가 귀국해서부터 20여 년간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류 문화 사상사를 돌아보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사셨던 13세기는 중세 문화의 황금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유럽인들은 다른 문화와 조화였고 또 고대의 지혜도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정말 인류에게는 황금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건들, 학문들의 발전이 만든 최고의 스타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시고요. 중세의 문화와 사상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대학의 발전, 고딕 성당 건축들과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을 아시게 된다면 서양 문화와 그리스도교 사상을 더 깊은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네, 교수님의 이 최근 인문학 강의를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방금 너무 저에게 그 중요했던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배웠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근데 교수님의 강의를 그 들을수록 중세가 암흑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강의, 이 여정을 통해서 저도 정말 이 중세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물론 이제 우리 성인에 대한 공부와 함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눈높이 강의와 흥미진진한 여행, 중세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는 이 여정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방송되지만 기다리시는 동안 조금 많이 예, 네. 지루하시거나 그러시면 제가 네. 몇 년 전에 강연한 가톨릭 평화방송의 그리스도교 서양문화의 어머니와 아우구스누스 성인의 만나다를 같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도 저의 중세시대 인문학 강의가 적지 않고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알수록 재미있는 그리스도교 이야기와 새로 나오게 될 클래식 클라우드 토마스 아퀴나스 편의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여러 저작물과 그리고 강의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흥미로운 여행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인 신앙인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지적인 신앙인들과 인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이 저희 여정의 길동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이 그 제가 듣기에는 철학, 신학 이런 것들이 좀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철학자신가요? 아니면 신학자신가요? 제 강화가 궁금하신가요? 제가 석사학위 논문은 교육신학 분야에서 썼었고요. 마지막 박사학위 논문은 중세철학 분야에서 썼습니다. 그 외에는 철학과에서 제가 26년 동안 강단에 서 있고요. 그런데 중세철학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그리고 그 제대로 가르치려면 신학과 철학을 모두 섭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배우고 연구했던 바를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무척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신학과 철학을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더 잘 소화해서 저희에게 전해주실 수 있겠죠. 기대가 많이 되고요. 감사합니다. 사제로서 또 철학을 공부하신 이정신 부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저는 이제 평신도잖아요. 공부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성당 가고 기도하고 식전 식후 기도하고 뭐 요런 정도면은 사실 좀 충분하지 않습니까, 신부님? 너무 평신도에게 가혹한 거 아닌가요? 공부까지 해야 합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예.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신자분들께서 네. 이 진행자님의 말씀에 저절로 아마 고개를 지금 끄덕끄덕하고 네. 계시리라 네.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주일미사 참례나 그리고 또 기도생활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시는 데 있으셔서 사실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제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그런 다양한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이 토마스 성인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어떤 공부하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삶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알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노력한 한 성인의 일대기를 만나보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여정을 이제 함께 걸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신자분들이 하느님을 잘 알고 싶어 하십니다. 네, 토마스 성인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잘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성인은 하느님을 잘 알기 위해 그분께 다가갈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방법이 바로 신앙이에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을 이제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 즉 이 신앙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토마스 성인은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네, 이 신앙이라는 행위가 우리의 내면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를 탐구했기 때문이죠. 사실 결론적으로 이제 토마스 성인에 따르면은 이 신앙의 행위는 우리가 지닌 이 이성과 의지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도움에 힘입어서 이성을 넘어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신부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저는 인상 깊었던 게 하느님을 알고자 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믿고자 했다가 아니라 알고자 했다. 그러니까 네. 믿는, 믿기 위해서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 더 알고자.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그래도 신부님, 네. 지금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네, 좀 가까워졌던 마음이 좀 멀어질 것 같으니까요. 저의 눈높이로, 네, 저의 눈높이로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이 토마스 성인의 이제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성과 신앙의 이제 조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이 이성과 신앙의 조화. 를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시력이 이제 좋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저처럼 안경을 쓰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흐릿하게 보이던, 잘 안 보이던 것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아주 잘 보입니다. 네. 이는 이제 안경의 렌즈가 저하된 시력을 교정해 주기 때문이죠. 이성과 신앙의 관계도 이와 무척 유사합니다. 인간이 지닌 이성적 능력으로 사실 모든 사물을 파악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데는 그 제한적인 그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하느님과 그리고 그분에 관한 것들이 더욱 그러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은 그 이성을 넘어서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도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나아가 이 신앙이 전해주려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이성적 능력을 통해서 보다 더 명료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처럼 이 토마스 성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하느님을 알고 또 그분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맹목적인 신앙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이성을 활용해서 질문하고 또 답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지닌 신앙이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바로 제 과거가 떠오르는데요. 네. 바로 이장 신부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잘하시는 이유가 네. 이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어요. 아, 전문가시군요, 정말. 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적 덕으로서의 신앙에 대한 고찰, 네. 철학적 고찰이라는 네. 작품이었는데요. 정말 사제로서 그리고 철학자로서 성인의 사상을 아주 잘 이해했던 노작이었습니다. 그때가 떠오르네요. 네. 지도교수로서 어떻게 높은 점수를 주셨나요? 뿌듯했습니다. 아, 뿌듯하셨답니다. 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중심 사상, 신앙과 이성의 조화. 신부님께서 또 이제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들의 눈높이로 조금 더 쉽게 안경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뭐 아주 쉽다. 아주 나의 눈높이였다. 이렇게는 제가 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발 한 발 또 차근히 함께 여정을 소화하다 보면은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오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죠, 신부님? 네, 물론이죠. 네, 네. 저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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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저도 좀 이성적으로 제 신앙을 좀 돌아보고요. 더 굳건한 신앙 생활을 할 힘을 그렇게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게 본다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것이 오늘날 아주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어떤 두 입장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과학 만능주의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근본주의 이 둘 사이에 어떤 균열 내지는 반극 뭐 이런 것들의 폐해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인간 이성의 바탕을 둔 끝없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도 기계처럼 원리를 알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환경 위기도 생겨났는데요. 이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종교를 부정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질문에 아까 노 교수님이 말씀했던 질문들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요. 매 세대 매년 과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기후위기라든지 변종 바이러스, 코로나처럼 인류는 계속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한 여전히 전쟁, 빈곤, 소외된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발전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를 정당하게 평가하면서도 그 한계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극단이 있는데요. 종교 근본주의 또는 맹목적인 신앙주의입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도외시한 신앙은 독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 자신과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으로 규정한 다음에 더 나아가 비난하며 공격하기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 토마스 아퀴나스가 살던 시대에 지속되었던 십자군 전쟁처럼 대량 살육을 저지르기까지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웃사랑이라든지 자비라고 하는 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과도 어긋나는 죄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이성의 빛으로 신앙을 비추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극단적인 경향 모두 신앙과 이성 중에 하나를 배제하면서 배척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폐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네. 제가 아까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사상이 필요한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방금 교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제가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양극단을 사는 오늘날의 우리, 그렇게 더더욱 우리에게 이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외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더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저는 정말로 현대사의 위기들은 새롭게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잘 이룸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교황 요한바로 2세께서 2000년도에 반포한 회칙, 신앙과 이성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과 이성은 인간 정신이 진리를 바라보려고 날아오르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진리, 곧 당신 자신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이 회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 선생님도 이 회칙 한번 찾아보셨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인에 대한 평가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회칙의 후반부 78항을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그의 성찰 속에서 이성의 요구들과 신앙의 힘이 일찍이 인간 사고에 의해서 이룩된 가장 고상한 종합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성에게 고유한 모험을 평가절하함 없이
계시를 통해서 도입된 근본적인 새로움을 옹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교회는 토마스의 사상이 갖는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뛰어난 영적 그리고 인간적 지혜를 겸비한 교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성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교도권에 의해서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토마스 성인이 시성된 지 700주년, 그리고 2024년은 선종 750주년, 그리고 2025년은 탄생 800주년이 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은 2023년 1월 28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를 토마스 아퀴나스 성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동안에 전대사까지 선포했습니다. 네, 박승찬 교수의 중세 여행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걷는 길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저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어떤 분인지 살짝만 이제 맛보기로 알려고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분이 정말 존경하고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되고 공부해봐야 되고 따라야 할 그런 성인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좀 얻고 있습니다. 이분의 발자취를 따라서요. 정말 이 여정을 저도 즐겁게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비교적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이 굉장히 또 저에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어떻게 생기신 분일까? 이었을까? 궁금해요. 사진은 당연히 없겠지만 궁금합니다. 왜 옛날에는 이 성인들의 뭐 영성이나 삶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또 기록하기 위해서라도 이콘으로 남기기도 했잖아요. 몇 달에 걸쳐서 또 길게는 뭐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이콘을 그리기도 했었는데 이콘들과 다른 혹시 뭐 미술 작품들이 있다면 교수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실까봐 몇 네. 장만 가져왔지만 네. 사실은 14번의 강연 동안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한번 보시면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업적이라고 피렌체에 있는 상타 마리아 노벨라의 경당에 있는 사진인데요. 여러 성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의 위치에 아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우아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 모습이 바라보이고요. 또 주르바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은 아예 이제 천상에까지 올라가셔서 그 주변에 우리 4대 교회학자, 교황님과 우리 주교님들 모두 앉아 계신 그 한복판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신의 신학대전을 들고 그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는 이런 그림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와 관련된 생애와 관련된 여러 이적들, 기적들과 관련된 그림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유혹을 극복하고 나서 천사들한테 허리띠를 둘러 쌓이게 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도 함께 보실 수 있고 이건 좀 성격이 다른데 기도하고 묵상하는 분 중에 공중 부양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네. 네, 이 모습까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가 굉장히 많은 이콘, 성화들을 모아보았는데요. 어떤 모습 속에서는 아주 강인하게 의지가 나타나는 네. 산드로 보티첼리의 성 토마스의 아퀴나스의 이콘에 대한 모습은 이렇게 강인한 모습이 있다면 그 오른쪽에 있는 프라 바르토멜로메오의 모습과 같은 경우에는 온화하게 당신이 항상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가슴에 태양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아까 우리 노 선생님께서 읽어주셨던 성체 찬미가를 집필하고 있는 저 뒤에 성체가 보이고요. 네. 그 모습도 프란시스코 데 에라라의 성체 찬미가를 그리셨던 모습도 그려져 있고요. 또한 아마도 제가 바라볼 때는 이 모습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실제 모습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주 커다란 네. 풍채와 함께 책을 들고 계신 이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토마스 아퀴나스가 얼마나 역사에서 중요하게 대우받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일화들은 우리
이어지는 강연 동안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기도를 하는 모습 아니면 이제 저술, 저작을 들고 뭔가 강의를 하는 모습 이렇게 그려진 성인의 모습을 보니까 좀 더 가깝게 이 성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공부를 하는 좀 콘텐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처음에 조금 약간 긴장을 하고 왔어요. 아직도 이게 긴장이 완전히 풀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대해서 또 중세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자국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함께하는 14번의 이 여정이 저는 굉장히 즐겁게 완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또 길동무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즐겁게 이 여정을 완주해 주신다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다음 시간 네. 왜 저를 그렇게 벌써 뿌듯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 벌써 좀 애제자가 될 것 같아요. 신부님 네. 애제자의 자리를 저에게 좀 물려주셔서 굉장히 뿌듯하게 네. 아니, 처음에 딱 시작하실 때는 우리 교수님의 옆 얼굴에서 제가 깊은 수심을 사실 발견했습니다. 얘를 데리고 어떻게 얘 데리고 14번 어떻게 가나. 근데 굉장히 이제 끝날 때쯤에는 이제 미소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 열심히 굉장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이었고 다음 시간 이제 첫 발을 뗐으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여행을 이제 시작을 또 하게 됩니다. 기대가 굉장히 커지는데요. 우리 교수님은 물론이시고 뭐 신부님, 노 교수님 모두 좀 저와 붙어 계셔 주셔야 돼요. 네. 관심사병을 좀 돌보듯이 네. 돌봐 주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 애청자 여러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